아이 있어요, 언니? 없어요. 그치?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이제 5년 차요. 좀 어떻게 좀 생길까요, 새? 네. 자, 우리 언니 좀 바보 같아. 항상 남한테 배려만 하다가 판이 나. 자, 들어봐, 언니. 네.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해 줄게. 우리 언니는 부모님이 계셨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하고 사는 아이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네. 내가 마음이 거늙었다 그래. 내 나이는 37인데, 내가 남들 보기에는 쾌활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어떨 땐 좀 푼수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온 게 좀 많이 평탄치는 않았다 그래.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 이 시대주, 지금 남편분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결혼한 건 아니라 그런다고, 본인이. 어느 정도 내가, 못해본 거를 좀 결혼을 해보고 싶어서, 결혼을 통해서 좀 해보고 싶어서 결혼을 하였으나, 이 결혼 생활도 녹록치 않다. 왜냐면, 이씨 집안이 유씨 집안에, 시가부리에, 우리처럼 불리던 할머니가 계셔.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신당을 지금은 멋들어지게 하지만 옛날에는 신주단지를 모시고 그냥 동네에서 오면은 사람들 봐주고 이게 대가 조금 높으실 거야. 대가 조금 있으시다고 그러셔서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고. 그 다음에 유씨 어머니 역시도 가물러 우리 많아서 지금 살아계세요? 네네, 살아계세요.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야. 고생을 조금 많이 하신 분이라 그러셔. 이해하셨어? 근데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게. 네네. 본인이 지금 아기를 가지려고 하면 지금 본인은 원래는 간호사나 이렇게 남을 좀 케어해주고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이런 게 남을 이렇게 뭐 응대하거나 사람을 조금 사람 열리고 좀 해야 돼. 이해하셨어? 그냥 몸으로 하는 일은 본인이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많이 지쳐 하세요. 네네, 맞아요, 선생님.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상대하고 뭐 판매직을 해도 안에서 숨어서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나서서 이렇게 사람을 마주어 하면서 매일 해야 되는 직업이 맞다 그래. 이해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힘들긴 한데 그냥 그래도 그나마 제가 그게 낫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응대하고 이러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좀 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응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좀 풀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마주하면서. 왜냐하면 본인은 혼자 안에 있거나 이렇게 단촐하게 그냥 사무직에서 막 글 쓰는 일, 업무 보는 일 이런 일을 하기에는 힘들어. 좀 돌아다니고 힘들어요. 좀 활동력이 조금 있으면서 내 에너지를 좀 품고 살아야지 내가 안에 있는 그 쌓여 있는 거를 좀 풀고 사는 형국이라. 그래서 입이 좀 근질근질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푼수 같아. 그래서 남들이 내가 되게 강하고 쾌활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둘러보니까 경자년에 작년 지금 상문이 조금 도시거든요. 상문이요? 집안내로 누가 좀 돌아가셨다던가 몇 해 전에 2-3년 전에 돌아가시는 먼 친척 다리 건너 계세요. 계시지. 할머니 짝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그게 재작년인가? 그죠. 한 3년 됐을 때. 그러니까 한 2-3년 그 상간에. 근데 그 앞에 결혼하기 전후로 해서 또 한번 상문이 먼 친척이 이 내부리에서 상문이 한번 났을 거야, 언니. 예를 들자면 결혼한 이모나 이모부라든지 막 이렇게 먼 친척이라도 조금 돌아가셨 게 좀 보여요, 언니. 그래서 상문이 조금 많이 따라들어서 삼신자손이 좀 부정타, 삼신할머니. 그래서 아이가 잘 안 생긴 거지 본인이 지금 실제로 문제가 있지는 않아 보여요. 그
근데 선생님, 네. 신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흉해요. 본인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근데 본인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상문이 조금 앞을 가려서 알고는 있으시라고. 네. 가려서 아이가 삼신자손이 점지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상문이 나고 나서 본인이 토닥토닥 신랑하고 많이 싸워. 이해했어요? 네네. 근데 본인 지금 성질 없어 보이고 굉장히 저기하잖아. 근데 본인은 아내가 이 화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신랑에 대한 불만, 불편함, 이게 다 그 상문이 나는 그 시점하고 신랑자리가 지금 마흔짜리 이때부터 많이 싸워.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의 문을 좀 닫았어, 본인이. 노력도 좀 안 하고. 맞아요. 이해하셨어? 맞아요. 그래서 네. 올해 내년만 조금 좀 내가 마음을 좀 풀어놓고 아이는 분명히 있다 하시거든? 아이는 있으시다고 하다고. 한 명 있을까요?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라도. 네, 하나 귀하게. 근데 좀 잘 빌어서 조금 얻어야 되고 여기 이쪽에 지금 그 시댁 쪽에 거기 할머니 좀 많이 알아주셔야지 본인이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신랑하고 잘 싸겠다 소리 나고 우리 신랑이 사실은 언니 기술직이 있어요. 대한항공 쪽에 네. 화물 해요, 화물. 기술은 모르겠어요. 워낙 말을 안 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신랑은 사무직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점잖아 보이고, 맞아요. 말수도 없고, 좀 내성적이 보이지만, 네네. 겉과 속이 조금 다른 사람이지. 이해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밖에서 누가 어쩌다, 누가 저쩌다, 이런 얘기도 본인한테 잘 안 해. 안 해요? 본인 네. 혼자 떠들고 있어. 앵무새처럼. 맞아요. 여보 왔어? 오빠 왔어? 어째서 저째서? 나 오늘 이랬어. 그냥 혼자 있잖아. 원맨쇼하는 느낌이지. 맞아요. 이게 또, 뭐, 예를 들자면 싸움을 할 때. 이게 본인이 그게 다래.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싸움을 하면은 손뼉도 이렇게 좀 마주쳐서 좀 싸움이 되잖아. 네네. 나는 몰라야. 그냥 떠들어라 막 이래요. 나는 몰라야. 근데 자 들어봐. 우리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면 사이가 좋아져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나 솔직히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 너희들은 잠자리도 잘 안 해. 맞아요, 선생님. 이해했어요? 네네. 어쩔 맞아요. 때는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아. 맞아요, 선생님. 근데 본인은 원하고 있다고는 하시거든. 네네. 응?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거기에서 많이 뭉개져 있어. 맞아요, 선생님. 이해했어요? 근데다가 우리 신랑이 내년까지는 조금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사고수. 사고수는 조금 조심하시라 하셔. 그래서 요는 뭐냐면 본인이 지금 성격은 굉장히 유쾌하고 통쾌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안에 쌓여 있는 트라우마 그런 게 조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유쾌하게 사람들한테 과잉 친절도 많이 해. 네네 맞아요. 예, 있어요. 불안해서도 그래요. 이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이런 게 항상 그게 좀 불편했거든요. 본인 대인 관계가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사회생활하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필살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나를 조금 돌아봐. 나 너무 아프대. 네, 선생님. 내 육신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나도 있잖아요. 네, 선생님. 그치? 그 마음을 좀 보듬어줘. 둘이 자, 여행을 간다든지.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내 이름은 모르지만, 네, 이 강 씨 지금 앉아 계시는 기준님이 내가 없어. 여자로서는 없어, 지금. 맞아요, 선생님. 여자로서 사랑받고, 한 집안의 며느리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만 남아있고 여자로서는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슬픈 거야. 이해했어? 사랑 받지
못하여서. 이게 육체적인 게 아니다. 너는 마음이다. 아니야. 맞아요. 마음이. 왜냐면 돈을 벌어준다고 남편의 의무를 다하는 거는 아니거든. 네, 손을 마주 잡고 있었을 때는 상대방이 좀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기분을 조금 잘 서로 보듬어줘야 돼. 서로 상호 간에 취미도 좀 갖고 네. 같은 시간을 보고 같은 곳을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오신 분은 기준님은 강씨 기준님은요? 어? 네. 내 마음이 호공중천에 떠 있어. 자, 경자년에는 내가 다시 살아보자. 우리 보통 37에 네. 성주운이 들어온다고 하잖아. 네네. 그치? 보통 요즘에 다 손님들이 더 잘하셔. 근데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될 거는 아이를 가지려고 나 혼자 노력하지 말고 네네. 우리 대주랑 같이 노력을 하셔야 돼. 이해하셨어? 네네. 그래서 내가 같이 움직이고 내가 조금 더 나를 바꿔보려고 조금 노력을 하셔. 그냥 겉으로만 활달한 척 하지 말고 네네. 올해 경자년에는 내년까지 해서 우리가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지 부모로서 우리를 닮은 아이들을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금 생각을 하고 대화를 조금 나눠보셔. 진중하게. 그 사람이 자꾸 피하려고 해서 제가 너무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에 할머니 하나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으니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거는 그 할머니를 조금 마음속으로라도 할머니 제가 나중에 꼭 알아드릴 테니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가부리에 우리 사이 갈라놓게 하지 말라고 조금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좀 빌어주셔. 왜냐하면 거기 할머니가 서러워하거든요. 여기가 손이 좀 이 전주시 집안 손이 좀 귀해요. 이해했어요? 네네. 손이 좀 귀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며느리로 지금 인정받지 못한 거야. 시가부리에서 쉽게 말하면 삼신은 이게 우리가 삼신 할머니 삼신 제왕은 계시지만 시댁의 삼신이 움직여야지만 자손이 점지가 되는 거거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지금 밖간 못한 거래. 전주희씨 집안에 시집은 왔어. 네네. 우리 기준님이. 근데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밥값을 못한 거야. 옛날 어른들 말로 치면. 네네. 그래서 밥값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옛날 어른들 말 표현이고 내 마음의 상처를 조금 쓰다듬어주고 본인이 쟁쟁거리고 징징거리고 한번 성질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서운한 것만 말씀만 하시지 말고 대주도 조금 보듬어주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자기만의 비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네 맞아요. 혼자 게임하고 혼자 핸드폰 보고 맞아요. 예를 들자면 뭐 저녁을 같이 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먹고 들어오고 맞아요 선생님. 네네. 무슨 얘기인 줄 알지? 네네. 집안에 들어오면 답답하다 그래. 너만 보면 답답하다. 이해했어? 아이고 참. 딱 하나 내가 답 줄 수 있는 건 경자년에는 얼굴을 손대지 마시고 뭐 정을 뺀다거나 절대 아니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얼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건 성형수술. 성형수술. 하지 말고 경자년에는 내년 정월달 지나서 구정 지나서 네네. 이제 꽃피는 봄날 뭐 이렇게 휴가를 조금 내서 그냥 찝는 거 있잖아. 눈 살짝. 예. 이해했죠? 예. 무슨 얘기인 줄 알지? 지금 본인이 엄청 순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승질이 승질이 여기에 있나 봐요. 이해했어? 뭔 얘기인 줄 알겠어? 항상 울상이래. 밖에서는 웃고 있고 네, 집에 오면 너도 먼저 이제 답답해. 맞아요. 짜증나요. 짜증나. 아유, 그리고 맞아요. 말하지 않는 저 인간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네. 그것만 조금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일 정확히 뭐야? 그거
제가 공무원 공부를 4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살면서 이렇게 바라고 원한 거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니까 살아가기가 내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간 대로 사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올해는 공무원 채용이 없거든요. 제가 지원하는 데는 안 어떤 걸로 뽑힌대요. 하려고? 그 우체국 계리직이라고 선생님. 그 앞에서 왜 우편 접수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라도 제가 4년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예, 네, 결혼하고. 주변에는 애들은 또 되는 거예요. 2년밖에 안된 애들은 또. 그러니까 거기서 막 미치겠더라고요, 막.